예, 저는 오늘 고난의 끝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것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우리에게 우연한 일, 즉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또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연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다 필연이고요, 특별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놀랍게도 그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은요, 고난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또 자신이 알지 못했던 나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의 폭풍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나의 배우자가 큰 병을 앓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나의 자녀가 곁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번창했던 나의 사업이 큰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면서 파산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전혀 예상했거나 기대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힘든 일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오늘 요셉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 특별히 정말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긴 세월을 헤매었던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나긴 고난이 마침내 끝나고 그것에 대한 의미와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치고 다듬어야 할 삶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셉, 얼마나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과 이기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요,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손주를 자랑하시는 분들을 만나보셔서 아실 거예요. 손주 자랑하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그렇죠? 요즘은 돈 내고 손주 자랑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손주도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요셉은요, 야곱에게 늦둥이 아들이었어요. 그 얼마나 더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이 당시 채색 옷은요, 긴 소매가 있고요, 특별히 다리까지 내려오는 그런 겉옷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당시에 특별히 왕족이나 족장 혹은 족장의 후계자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요셉이 장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마치 후계자처럼 그를 대우했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매우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독차지하고 모든 특권을 누렸던 요셉이 애굽에 팔리는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얼마나 처절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 종, 또 죄수라는 신분을 거쳐가면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요셉은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로 애굽 전체를 책임지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리더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 개인의 문제만을 고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또한 고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에 문제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문은요 믿음의 가문이기 이전에 바로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까지 하나같이 거짓말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또 그랬더니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은 거짓말을 하죠. 야곱은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버지와 형을 속였죠. 야곱의 장인이었던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야곱보다 훨씬 차원 높은 그런 거짓말의 달인이었습니다. 또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바로 야곱의 아내 라헬도 속임수에 능통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요, 이 야곱이 라반을 피하여 도망갈 때 아버지의 수호신을 훔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라헬이 아주 태연하게 아버지께 거짓말하죠. 내가 훔치지 않았다고. 또 야곱의 아들들 보세요. 아버지처럼요 요셉이 죽었다라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보시면 온 집안 전체가 서로 속고 속이는 거짓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들이 먼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바로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그 긴 세월 동안에 야곱의 가족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연단받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이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 간에 있었던 미움과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정말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가 다 달랐습니다. 12명의 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배경이 다르고요 서로 분쟁 짓고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형제라기보다는 도리어 경쟁자들이었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들을 제거해야 할 그런 대상으로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 첫 번째 희생자였는데 바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팔려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을 심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심문할 때 형들은 솔직하게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전 같았다면요 벌써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을 텐데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이죠. 또한 요셉이 베냐민만 납고 모든 형제들이 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도요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자신의 동생은 반드시 아버지에게 보내고 차라리 우리가 남겠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 속이고 미워하고 싸우는 형제들이 아니라 바로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고난을 경험하기 전에는 나의 모습 속에 잘못된 것,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현재 고난 중에 계십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아주 비슷한 인물이 구약 성경에 한 명이 또 나오는데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요셉은요, 너무나 비슷한 공통점이 참 많아요. 두 사람 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또 두 사람 다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 두 사람 다 다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둘 다 큰 실수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생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는 기도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의 명석함은요, 왕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대적들까지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런 명철함과 탁월함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일을 하길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행할 때 비로소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느냐가 고난을 만날 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될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내 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그런 일이 더 많다는 것이죠. 제가 생명의 삶 이 큐티를 하면서 최근에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동안에 이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2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백부장이 이렇게 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선장과 선주는요, 이 항해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었어요. 수많은 세월들 동안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백기를 훤히 아는, 바다를 훤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엄청난 폭풍을 만날 때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요, 폭풍이 이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대책이나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소망이나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해의 전문가가 아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고난의 폭풍을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 있었던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도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요, 요셉도 그의 고난의 가운데 기도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바로 그가 하는 말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말합니까? 또 그가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이렇게 답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요, 형들을 만날 때 이렇게 대답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말한 이 대답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그는 매번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난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셉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을 기도로 헤쳐나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명. 사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고난은요, 고난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깨닫게 하는 통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왜 이렇게 큰 고난을 경험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사명의 일부분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그들의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후손들을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고요, 또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개개인에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데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만을 돌아보고 있다면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며 또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단순히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기억하고 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8월에 이 니카라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팀장님으로 민병철 장로님께서 섬겨주시고요, 11명의 우리 팀원들, 특별히 1세와 2세가 연합된
그런 의료팀으로 구성돼서 우리가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저희가 가서 했던 사역은 현지에 있는 네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우리가 의료사역과 또 어린이 사역으로 섬겼는데요. 현지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고요. 특별히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런 선교였습니다. 이번 선교 가운데서 제 기억에 남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매 그 현지 사역을 마치면서 현지의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팀을 위해서 중보기도 또 축복기도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신 다음에 이런 간증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제 사역을 하신 지 한 6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젊은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고요. 또 교회 가운데 놀라운 그런 활발한 사역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약 9개월이 넘도록 교회가 텅 빈 채로 문을 닫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 닫혀지고 또 교회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팀이 이번에 와서 그 마을에서 함께 의료사역으로 섬기고 또 어린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동안에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진료도 받고 또 어린이 사역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막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다고, 이제 앞으로 교회에 다시 나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어서 본인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보는데요,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아, 이분이 얼마나 그동안에 힘드셨을까. 예, 그 지난 6개월 동안 이분에게는 정말 고난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어요. 저희가 함께 봤지만요,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 교회 안에 조그맣게 딸린 방에서 그냥 사시는 거예요. 예, 사택으로 지내는데요, 정말 저 같으면 벌써 떠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꿋꿋이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꿋꿋이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 때문이었음을 저는 이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 속에 얼마나 간절함과 진실함이 있는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이 사역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충성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과 헌신의 마음, 바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시는 그 현지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큰 도전과 또 새로운 감동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도요, 그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눈물로 축복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어려움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신을 팔아버리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자기에게 원수 같았던 그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라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끌려왔던 고난의 목적, 바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음을 요셉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통의 끝에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시고 또 기도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또 고난의 끝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 결코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기도로 승리하며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